네, 우리 조에선 일심 협력하여 전염병 사태가 경제 발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연변에선 대상 건설의 경제 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초시설 대상도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순서인 연결시에서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부 기초시설 대상을 소개하려 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4월에 불우와 통합 항반은 봄 기운이 완연하다. 요란한 동음 속에서 시공 일꾼들의 분주한 모습들이 시야에 안겨온다. 이곳은 연결시 불우와 통합 도시구간 수리 종합 정비 공사 현장. 포크레인, 불도젤 등 중장비가 분망하게 작업하고 덤프 트럭은 흙길을 오가면서 모래와 흙을 운반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연결시 불우와 통합 도시구간 수리 종합 정비 공사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진척을 바짝 다그치고 있다. 受疫情影响，工人暂时还没有都到位。我现在就是基本上是我们的都是咱本地的车队啊，本地车队、本地的工人啥的。预计清淤再有个3天4天，基本就完事儿了，就剩3个大坝的施工。2021년 8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총 투자가 3억 7,800만 원에 달하는데 주로 9.5km 경관벨트 조성과 주변 환경 정비이다. 만주어로 버드나무 개울이라는 뜻을 가진 불우와 통합. 연결시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이 강은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선이기도 하다. 특히 불우와 통합 항반은 시민들의 산책로이자 쉼터로 훌륭한 힐링 공간이다. 이 수리 풍경구는 국가급 수리 풍경구로 선정되면서 해마다 유원지에 대한 보수 관리를 강화해 왔다. 도시 구역 내 홍수 방지 능력을 제고하고 강변에 경관 벨트를 조성하며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연결시 수리국에서는 연결시 불우와 통합 도시구간 수리 종합 정비 공사 대상을 가동했다. 이 대상은 현재 진흙을 걷어내는 일을 이미 마쳤고 5월 1일 전후에 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올해 59세인 장귀인 씨. 현재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전염병 사태의 영향 때문에 일이 많이 밀려 요즘은 연장 근무를 이어가는 상황. 오늘도 그는 이른 아침에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투입된 중장비만 40여 대. 올 8월 준공을 목표로 모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년 가까이 포크레인을 조종해온 증림강 씨. 이번 공사에 참여해 고향 건설에 힘을 보탤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한다. 경관과 수리 두 개 부분으로 나뉜 이 대상은 계획한 총 용지 면적이 15만 4,600평방미터 좌우이고
하천 정비 공사 길이는 14.07km에 달한다. 또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방에 대한 보강 조치도 잇따르게 되는데 생태 제방 보호 기술을 도입시켜 홍수 방지 표준도 높이게 된다. 项目建成以后呢，一是提高那个延川桥到延东桥的主城区房屋标准，由50年一遇提高到100年一遇。第二呢，就是说那个沿线建设的马道会从延川桥到延东桥形成一个整个沿线的一个贯通，市民们可以从马道更好的出行，然后游玩，然后他们设置了一个整体的慢性系统，包括自行车道。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도심 속 생태공원. 불화 통화의 또 다른 변신이 기대된다. 연결시 중환로 사기 공사 현장. 시공 일꾼들이 밀린 임무를 다그쳐 완수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흑룡강성에서 온 초홍 글씨, 방역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일손을 다그치고 있다. 2019년 6월에 착공한 이 대상은 총 투자가 5억 3,200만 원에 달하며 총 길이는 3,144.62m이다. 연선 구간은 연글시 연북로와 연집 북거리 교차 지점으로부터 진달래 북거리 공원로의 교차 지점까지인데 420m 되는 탑널, 88.1m 되는 다리, 그리고 암거와 배수로 등도 포함되고 200여 개의 가로등도 설치하게 됩니다. 施工就在4月14号、15号左右。目前现在在场的施工人员加管理人员大概60人左右，还在陆陆续续的往里进。土方车现在大概有10台吧，完了钩机现在有3台，正在挖土作业。完了排水方面呢，现在钩机有3台。 시공 측에서는 전염병 사태 영향을 극복하면서 시공 진도를 재촉하고 있다. 다리 공사는 이미 25% 끝내는데 나머지는 9월에 전부 완공하게 된다고 한다. 도로 토석방 공사는 이미 90%를 완수했고 터널 주체 공사는 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是双拼四式的隧道，大洞呢是机动车道，小洞是非机动车道和人行道，是单向的双车道，机动车道是单向双车道，人行道和非机动车道就是人车是分流的。 420m 공사 구간 지형이 복잡해 시공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순조로운 진척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많은 정력을 기울이는 건 배수관 설치 작업이다. 겨운에 얼었던 땅이 점차 녹으면서 요즘이 시공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한다. 관공已经开挖完毕，然后我们现在正在整的是混凝土垫层，等混凝土强度垫层强度上来之后，我们就开始下我们预制的混凝土管。 이 대상이 사용에 교부되면 연글시 북부 차량들은 도심을 거치지 않고 직접 연길서역과 연길공항, 주 정무 중심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차량이 붐비는 연길서로와 공원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면서 연글시 도로망을 1층 최적화하고 교통 흐름을 한결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 咱们总能会发现啊，就是在这个延市的发展。 包括公园东侧的，公园那公园东侧那条道路，会发生堵车滞留的现象。如果中环路四期工程的贯通，会极大的缓解这个压力，这个交通压力。 기초시설 건설은 도시의 품위와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기 위한 쉼없는 노력이며 지역 사회와 경제 발전의 든든한 보장이다.
연글씨는 오늘도 행복도시 건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네, 이 기초시설 대상은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의 든든한 보장인데요. 빈틈없는 계획과 힘찬 건설 템포가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두가 손잡고 구축하는 방역 장벽이 우리 소 각항 사업의 쉼없는 발전을 더 든든히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네, 지금은 주내 여러 마을마다 봄 농사에 바삐 돌아치고 있는데요. 이 올해도 만풍년을 알아오기 위해 땀덩이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두들 전염병 사태 영향을 이겨내면서 활기찬 봄을 갖고 가고 있는데요. 흘린 땀방울만큼 이제 알찬 수확이 꼬리를 물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요. 자, 이어지는 순서에는 흙토지가 드넓게 펼쳐진 왕청년 라자구진으로 가보겠는데요. 산골 오지의 농민들을 위해 만드는 신문이 있다고 해서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신문이라 궁금증이 부쩍 동하네요. 바로 라자구진 창업촌에서 촌민들을 위해 만드는 신문인데요. 이 만드는 재미, 또 읽는 재미 모두 쏠쏠하다고 합니다. 시골 편집부의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왕청년 시가지에서 백열이 떨어진 창업촌.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이겨내면서 봄의 발걸음을 다그치는데요. 천민위원회 사무실에서는 5월 농망기를 앞둔 신문 편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창업촌 신문이라는 이름의 천민을 대상한 마을 신문이 태어난 건 지난 7월. 현재 신문의 실을 내용을 두고 열렬히 토론 중인 이들은 천민위원회 성원들과 길림성 생태환경청에서 창업촌에 파견된 촌 주재 간부들인데요. 서로의 의견을 모아 5월 창업촌 신문에 담을 내용들이 하나둘 확정됩니다. 창업촌 봉사대청. 농망기를 앞둔 때라 천 간부들은 농호의 경작지를 통계하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랴 숨 돌릴 사이가 없는데요. 제1석이 배효봉 씨도 컴퓨터와 씨름하느라 바쁩니다. 4월에 제10호 창업촌 신문에 실릴 기사들은 배효봉 서기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고 써낸 것이라는데요. 전염병 예방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村内的五轮核酸检测，这是在县医院跟镇医院来专门医护人员，我们村干部配合完成了五轮的核酸检测。 배효봉 서기는 자기가 신문을 만들어 볼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다는데요. 그만큼 헤쳐야 할 어려움도 첩첩하고 묵색해야 할 고달픔도 겹겹하다고 합니다. 사진 수십 장을 편집하고 기사까지 쓰노라면 밤을 새기가 일쑤. 그래도 천민들을 위한 일이라 고생보다는 보람이 더 많다는 배효봉 서기입니다. 拍完了，拍完了。哦，那啥时候农民能看到报纸？下周一。下周一。对，这不由于县里边跟镇里的车刚开，这个周一这个报纸就拿到人们发到每户村民手中，而且四月份的报纸主要突出的全是防疫的内容，包括在省里出了关于防疫违法犯罪的行为通告，包括新冠病毒消毒宣传指示，这样把一报纸的形式发给村民，给村民一看，他会有个学习的过程。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뚫으면서 촌 간부들과 촌민들이 함께했던 순간들은 이렇게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신문에 담겨 창업촌의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이 됩니다.
也是一种文化的感召，也是一种传承。因为这个疫情防控，疫情已经三年了，只是说今年离我们特别近，而且今年汪泾县也确实有病例了，而且大家感触这个对这个疫情非常重视，而且我们疫情防控是常态化，包括口罩跟物资我们已经备好了，就是常备不懈的一种状态。2021년 6월 향촌진흥의 길을 힘차게 달릴 중임을 짊어지고 창업촌과 인연을 맺게 된 배효봉 서기. 마을에 온 지 1년도 안 되지만 친문은 천민들과 재빨리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좋은 다리가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立足于我们村的这个村情，包括贴近群众，服务民生为宗旨。 完了，利用村报及时传达一些国家的政策，包括省市县乡村振兴的一些政策，包括疫情防控工作的相对的一些法律法规，还有一些栏目设置上的针对这个振情速递，包括这里边要是有些什么特殊的会议呀，我们也会通过这个报纸的形式传达给每个村民。 5월은 농망기의 시작이자 추호의 소홀함도 허용하지 않는 삼림방화 기간인데요. 5월 창업촌 신문을 구상하던 배효봉 서기가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전문난을 위한 취재 욕심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천민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창업촌의 미래에 대해 천민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지 부지런히 드리는 발품이 향촌진흥의 길을 달리는 창업촌의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现在村耕都是农机，这个农机呢，这个上地里干活的那个安全常识呢，我们培书记处的报纸上啊都登了，这个车顶上禁止坐人呐，就是村耕上地，就是一些规则什么的。 还有就是农机的使用方法，它收集的特别详细。完了之后，我们就是都在这个报纸上能看到。因为本村的脱贫户大部分都在种地，一旦人为受伤，在这个反贫监测上是一个考验。这是出于这种考虑，重点的提醒，包括这个村里的微信群，村里的大喇叭都经常反复的提醒，因为马上就进入春耕时期，这个是。 주머니를 손에 든 천민들이 천사무실 옆에 슈퍼로 향합니다. 창업촌 천민들은 농약병이나 경작지에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 이곳 슈퍼에서 일상용품들을 바꿀 수 있다는데요. 마을 환경도 지키고 필요한 물건도 얻고 정말 꼭 먹고 알먹기입니다. 家还有没有了？你再想想，那就要是没有的话，那就没有就一个这个了。行，啊，行，啊，那这个完了，完了，这钱完了，这些塑料袋子啥的都扔了。现在完了，听着俺们这书记说，我都能换东西，上这个超市里头来，完了俺们就捡了来换东西，以后要是有的话，也是都捡过来。 来上这个公司超市来换东西来了。下期有一栏是专门的生态环境栏，主要是针对咱们农民种地使用过后的农药瓶，这个我们利用积分超市给它回收上来。每家每户收到一定的农药瓶之后，我们给它兑换商品。 오전 한때 배효봉 서기가 4월에 발행할 신문의 복사본을 들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천 신문을 지극히 아끼는 한 노부부를 방문하는 길인데요. 과거 창업촌의 빈곤호였던 장경혜, 허평 부부는 빈곤 해탈 난관 공략전, 향촌 진흥 전략 등에 힘입어 빈곤을 떨쳐버리고 새 벽돌 집에 이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들 노부부에게는 천신문을 통해 당의 정책을 알고 치부경을 읽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历史上的第一，可以说村有村报了，创业。第一次好像那个第一次好像运动会的是也挺感人。嗯，挺感人。哎呀，我没事儿，愿意看看这个。嗯，给新疆我姐姐发过去，拍下来到手机上。
给那个黑龙江我姐姐发过去，激动完了。所以每个期反正我都盼着报纸到来。嗯，这个每期反正我俩都坚持看，国家的事很亲切就知道了，村里的事儿，就是因为我腰摔坏了嘛，一般也不出去啊，就是咱们村里的什么事儿都知道，真好呀。12시를 훌쩍 넘긴 시간, 파견 간부들이 머무는 숙소에선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들 주방과는 인연이 없었던 터라 창업촌의 자리를 잡으면서 간신히 일상 요리 한두 가지씩 익힌 게 고작이라는데요. 오늘도 메뉴는 달랑 감자볶음 하나. 어설프게 준비를 마친 배효봉 서기가 책상을 마주합니다. 창업촌에 온 후에 하루하루를 일기로 기록해왔다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멀리 장촌에서 아내의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这个疫情结束之后，我们就可以返回长春。第一个是能与家人团聚，第二个能回单位汇报一下子近期工作，包括今年2022年村里边的集体打算，得跟单位具体汇报一下子，包括一些这个项目啊，包括一些美丽乡村建设呀、啊。因为疫情隔到这儿了，暂时回不去，也是希望疫情早日结束。这两项是比较大的事儿，把工作汇报上之后，便于今年整个2022年村里边一些工作的开展。비옥한흙터벌에흥긋한봄소식을전하는창업천신문배효봉씨는오늘도천당지부제1서기로마을신문의기자로부지런히일터를누비며향촌진흥의길에서맞이할더아름다운내일을그려가고있습니다老年节活动啊，然后挺用心的，给老年人买的小礼物，东西不多，一份心意。这样一来二去，就赶上疫情了。疫情在这块住了，你看一个多月了。然后每天他在这工作吧，得到9点来钟。这个历经了4任书记了，就是第一注册书记，第一任注册书记帮我把围墙改造了，第二任书记来了就是给我们争取的这个白黑的这个和栅栏白黑的这个路面。第三任书记争的光房，第一任书记，第四现在这个是第4任书记，这个第4任书记就领着我们就搞乡村振兴。배효봉석이어떻게신문을만들생각까지하셨을까요네그러게요네천민들을위한정성을그대로엿볼수있었습니다지난해6월창업촌에파견되어아직1년도채안됐지만창업촌의미래를위해1년의발전계획들을꼼꼼히세웠다고하는데요이러한노력이있었기때문에창업촌촌민들의기대도더욱부푸는것이아닐까생각합니다네물론이죠앞으로창업촌신문을더잘꾸려촌민들의생활을풍부히해주고알찬정보도더많이전해주기바랍니다자오늘준비한내용은여기까지입니다시청해주신여러분고맙습니다